경북 청송군이 지역에서 처음으로 스마트 마을 방송 시스템을 구축하고 지난 25일부터 전화방송, 앱방송을 본격적으로 시행했습니다. 군은 기존 마을 방송 장비의 노후와 잦은 고장, 마을 방송 장비 교체 시 예산 문제 등을 해결하고 주민의 알 권리 충족과 이장들의 편의를 위해 도입하게 되었으며 앞으로 재난 안내 방송까지 확대해 나갈 예정으로 정보 전달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스마트 마을 방송 시스템은 언제 어디서나 시간과 장소 제약 없이 휴대전화로 정보의 송신과 수신이 가능한 시스템으로 마을의장이 본인의 휴대전화로 공지사항을 녹음해 전달하면 시스템에 사전 등록된 주민들의 개인 휴대전화로 내용이 전달되고 미수신자의 경우 다시 듣기 서비스를 통해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아울러 스마트 마을 방송 시스템은 전화를 받지 않는 주민 명단을 이장에게 문자로 통보해주기 때문에 이장 또한 주민들에게 누락 없이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스마트 마을 방송 시스템 도입으로 주민들에게 행정정보를 빠짐없이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게 됐다며 특히 재난 발생 시 재난 안내까지 확대해 방송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새명일보TV의 이지윤 기자였습니다.